안녕하세요. 편편입생 이풀숲입니다. 편입 관련 영상은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제가 20년도 편입 합격을 하고 조금 적응한 다음에 편입 관련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먼저 한다면 저희 첫 학교는 모건대학교 생의학 화장품학부였고 2년 재학, 그리고 1년 휴학한 다음에 약대 준비를 하다가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재학 후에 대학원을 갈지 아니면 편입을 또 준비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현재는 건양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편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왜두번 편입했는지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어요. 첫 번째 편입은 좀더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 학과로 가고 싶었고 약대를 포기한 이후에 차선책으로 편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남들 시선에 의한 편입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찾아서 편입을 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편입을 한 결과 아주 만족스러운 편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이 될것 같고, 편입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만 해주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교 네임밸류만 보고 들어간 경우의 장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네임밸류를 높인 편입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향상된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경우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충남대학교로 편입을 했었는데 서울권 학교가 아니더라도 대전에서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학교였고 주변 반응들, 주변 사람들의 인정 등 저희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충남대학교 다닌다? 충남대학교 편입했다? 라고 하면 편입한 걸 모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공부 잘했나 보다 라는 반응이 나왔었고요. 편입해서 들어간 걸 아시는 분들은 편입이 굉장히 어렵다던데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대단하다 등의 저희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편입한 후에 학교 내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존감, 자신감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편입 후에 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조금 냉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눈에 띄는 성과인 학점 올리기에만 급급했었고 학점 4.0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만족도는 높지 않았어요. 네임밸류 편입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임밸류 편입을 하고 난 이후에 저처럼 학점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학과 내, 학교 내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점만 신경 쓴다기보다는 공모전이나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조금 더 슬기로운 편입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교 네임밸류 상관없이 배워보고 싶은 학과로 편입을 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장점 첫 번째는 새로운 지식 습득을 통해서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도가 향상이 되면 심적으로도 정말 편해지거든요. 우선 학점 스트레스도 이전보다 덜하고, 배움의 목적을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봤을 때 이제서야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배웠던 생물학도 분명히 배움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거를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고, 하지만 그때는 배움의 목적을 떠올릴 생각도 못했었고 전공에 대한 흥미 자체가 좀 떨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임상병리학과로 편입한 이후에는 이 과목을 왜 배우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 그런 배움의 목적을 인지한 상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편입 생활도 훨씬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장점 두 번째로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 편입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겼고, 첫 번째 편입을 했을 때는 빨리 졸업이나 하자, 졸업하고 대학원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짧으면 2년 반, 길면 3년이지만 이 3년 동안 열심히 내 역량을 이 학교에서 끌어올려보자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더 편입 생활이 편해졌고요. 이제 세 번째 장점인데요. 사실 편입 준비할 때부터 김칫국을 드링킹할 수 있어요.
이건 케바케지만 저는 편입하기 전부터 이미 합격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워낙 가고 싶었던 학과였다 보니까 편입 준비 단계부터 아 나만큼 이 학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조금 근거 있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단점이 거의 없지만 꾸역꾸역 끄집어낸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저희 만족도는 높지만 가끔, 정말 가끔 충남대가 더 좋은데 왜 건양대로 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이고 관심이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조금 위축이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학교, 학과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편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편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편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Among...